안녕하세요, 봄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여행지는 충북 진천입니다. 초록으로 물든 계절 하루 여행지로 딱인 곳이죠. 서울과 경기도권에선 차로 2시간 거리, 대전과 세종에선 차로 1시간 거리인 충북 진천은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입니다. 진천 여행지 중 지금 가기 좋은 딱 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떠나볼까요? 이제 한반도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는 저기 보이시죠? 저기에 있습니다. 초평으로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한반도 전망대로 향합니다. 본래는 정상까지 차로 갈 수 있는데 현재 도로 공사 중이라 2km 50분을 걸어갔습니다. 여기 한반도 지형 보이시죠? 전망공원에 도착하면 나성형 계단을 따라 약 14.5m에 달하는 탑을 올라가야 합니다. 탑을 오르면 물이 삼면으로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이 보이는데 이 지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여기는 농다리 앞에 있는 인공폭포입니다. 농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로 그 길이만 하더라도 93.6m에 달합니다. 전체 28칸으로 이루어진 농다리는 고려시대 초기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놀라운 사실은 석회와 같은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도 천년의 역사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 지네처럼 구불거리는 모양으로 축조된 다리로 빠른 물살도 견디는 농다리는 지네다리라고도 불립니다. 생각보다 아찔해 보이죠? 농다리에선 돌다리뿐만 아니라 초평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상체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걷기에도 좋습니다. 농다리 옆에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인공 폭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길상사. 마지막 목적지는 은행나무길이 유명한 길상사입니다. 가을에 왔다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 길상사. 사실 길상사라고 하면 사찰로 오해하기 쉽지만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는 본전인 홍문전은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야 하죠. 김유신 장군의 고향인 진천. 이곳에 서면 진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진천 여행